그래서 저는 완전. 항상 좀 가리고 웃었어요. 이제 눈웃음 한 번만. 넷, 셋. 바로 이거죠. 자, 그리고 최진혁 씨의 또 다른 매력 하나. 여심을 생각하면 탄생하는데요. 완벽한 몸의 비결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틈만 나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아우, 팔에 힘줄이 뭐 대단하세요. 아우, 진혁 씨, 아우, 잠깐만요. 얼굴 빨개지셨어. 아니야. 오, 팔 조금. 이 한 번만. 와. 저 팔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 여자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. 본인의 몸매 중에서 본인이 가장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든다. 뭐 이게 민망하다 이거. 네, 뭔가 얘기하셨어요. 저는 쇄골이 좀 마음에 들어요. 오, 여기 쇄골이. 와, 야, 물도 따라 먹어. 이게 샤워할 때 가끔 물도 보이고. 우리 가끔 보인대요. 농담이 아니에요. 여기에 다이어트도 또 뭐 네, 하셨다고. 네, 다이어트도 많이 했어요. 파스타라는 작품을 하면서 작가님이 상의탈의를 시키셨는데 그때만 해도 좀 애기 몸이었어요. 배 이렇게 뚝 나와 있고 그때 제가 못 벗어졌어요 옷을. 혼자 나시를 입고 있었어요. 그때 뭔가 입고 있어. 그 뒤로 제가 몸을 네. 좀 했죠. 1년 동안 거의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밥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. 음무를 먹은 거. 네. 자, 여러분 드디어 공개합니다. 백허그를 부르는 최진혁 씨의 환상적인 PT. 자기 같던 몸을 1년 만에 근육질로 바꿔놓은 진혁. 정말 대단하죠. 이 남자 정말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데요. 노력이 대단하. 본인은 이상형에 가까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? 어른들한테 예의 바르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잘 웃었으면 좋겠고. 좋은데요? 애교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. 그리고 너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끝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. 계속 얘기해요. 그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. 그 연애할 때가 되면 굉장히 애교남으로 변신을 한다. 그 순간에는 제가 아닌 다른 애가 나오는 거 같아요. 삐져 있으면 이제 나도 삐질까? 나도 삐질까? 아, 귀여우세요. 널 미워하고 싶었는데 2006년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하느라고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최진혁 씨. 데뷔 7년 만에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강렬한 연기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확실하게 알렸는데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켜낼 테니. 슬럼프 같은 건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? 파스타 끝나고 때가 좀 많이 그랬었는데 항상 한강을 갔어요. 가서 이제 그런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강을 보면서 이렇게 뛰고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또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네, 그건 확실히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뭐 절대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저는 분명히 언젠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건 있었어요. 그 앞으로 최진혁이라는 배우가 어떤 기억으로 좀 남고 싶으세요?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라지만 연기자라는 배우, 연기파 배우 되고 싶은 게 꿈이죠.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.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은 배우, 그래서 시작이 두렵지 않은 배우 최진혁. 그의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얼마나 좋으시면 지금 방청객분들 동공이 달려있었습니다. 수영 씨도 좀 동공 좀 챙기시죠. 아유, 네? 더 좋아하셨잖아요. 아, 해주세요. 수영 씨. 네. 오늘 의상 멋있어요. 멋있어요. 갑자기 겨울. 아, 네. 요즘 핫하다 그래서 입고 왔는데. 네. 핫해요, 핫해. 자, 다음은 동공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기획입니다. 네, 우리 영화 요즘 난리죠. 대세입니다. 그리고 잘 만듭니다. 하지만 이 사실은 모르셨을 거예요. 한국 영화의 흥행 속 전의 전쟁. 우리 영화계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. 해외 영화를 제외하고 우리 영화에만 월간 관객이 2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. 2013년 여름은 말 그대로 한국 영화 전성시대. 극장가에 한국 영화만 보인다고 할 정도죠. 그만큼의 어떤 성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. 사실 이렇게 많이 보실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. 영화가 흥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 이유를 영화 속 돈 이야기를 통해 알아봅니다. 먼저 한국 영화들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요즘 외국 영화보다 한국 영화가 더 재밌더라고요. 재미. 한국 영화의 퀄리티가 그만큼 높아지고 높은 있다는 완성도. 다양한 장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양한 소재 하도 많이 보는데 어떤 영화인지 알고 싶어가지고. 입소문. 영화가 네 편이 8월 한 달 내내 지금 막 계속 연속해서 나왔어요.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고요. 8월 동안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더 이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됐죠. 그런 이유들 때문에 4개 영화를 본 관객 수가 무려 2,200만 명.
8월 한 달 매출액이 약 160억.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.